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2부 리그 8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도탄이 오늘 데뷔전 하시고요. 자, 포르기 예선전 매치를 끝내고 왔습니다. 뭐 승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도 잘 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예선전은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약간 긴장했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8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깔끔한 경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8강전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리고요. 야, 도타님 화면 바로 안 고르시네요, 캐릭터를. 아, 제가 조금 느리다는 건 알고 계시네요, 이분. 자신의 캐릭터를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타님. 자. 도타님, 뭐, 캐릭터는 일단은 정하셨고, 이제 픽을 고르고 있는데. 되게 상당히, 어? 진짜 의외의 조합이다, 이거는. 자, 미훈의 쿠시나. 와, 근데 상대도 정말 의외의 조합인데요. 16년 전 토비의 라이카게. 그것도 라이카게, 아빠 라이카게. 글쎄요. 진행합니다. 자, 뭐, 쿠시나는 근데. 분명히 후라이팬 살인마죠. 숟가락 살인마의 이유는 그 정도로 진짜 후리는 여자기 때문에 진짜 후라이팬 잘 후립니다. 굉장히 강해요. 거의 왜 닌자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카드죠. 자, 야, 벌써부터 오이가 한번 들어가주는데요. 야, 이거 한번 맞은 건 좀 크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지금 도타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일단 차크라 채워주고요. 포릉. 자, 각성 가려고 그러죠. 자, 인술 좋습니다. 자, 근데 도탄이 저것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저것만 믿다가는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가드 클래식 당하지 않았고요. 포릉님, 포릉님 완전히 몸이 지금 풀렸네요. 지금 보니까 상대 바꿔치가 없는 걸 알고 그냥 여유롭게 가져갑니다, 경기. 자, 평타 때려주고요. 자, 차크라 채우고, 자, 라이카게 바꿔주고, 상대 인술 피해주고, 달려드는 서포터. 아, 그러나 이거 구시나가, 아,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나 역시 구시나. 후라이팬 조심해야 됩니다. 저거 진짜 아프거든요. 아, 분위기만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탄이 근데 너무 지금 분위기 좋지 못하네요. 일단은 원다운을 먼저 포룽님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목숨으로 두 명까지도 처리하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데요. 아, 인술 조심해야 됩니다, 도타. 자, 라이카기 피해주고요. 아, 저건 뭐죠? 자, 도탄이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들어가는 포름. 아, 저기서 카운터를 이제 캔슬 낀 것 같고요. 그러나, 아우, 도탄 좋습니다. 자,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이제는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도타. 지금 밀리면 노답이에요. 아직도 인솔 플레이에만 안 당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지금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요. 이대로 가면 무너집니다, 도타님. 자,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아, 서포터 좋습니다. 아, 캐릭터 바꿨네요. 리더 체인지 했었고요. 자, 도타 이제 뭐 바꿔치기 많이 없는데 약간의 그런 실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도타님 지금 너무 지금 힘들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나는 데뷔전을 했을 뿐인데 상대가 데뷔전이어서 기분 좋았는데 승률 80%. 아, 진짜 플레이 매치도 아니고 랭크 매치를 많이 힘들죠, 지금.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대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 인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뒤에 쿠시나 있습니다. 도타님이 쿠시나를 서포터를 넣어주려면 제대로 지금 휘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쿠시나가 보인단 말이죠. 서포터를 지금 너무 보이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자자자자 지금 때리면 지금 때리면 그렇죠 한타 왔어요. 자 도탄이 차크라 빨고 여기서 가야 돼요. 아 공중보다는 지상으로 가야지 금방 죽이는데 지금. 아 여기서 또 토비의 인수를 한번 놔주고요. 자 라이카게 잘 막아냈어요 도타. 아 뚫려냈습니다. 아 카운터는 어 그래도 가드 클래시 한번 피했는데 두 번째 가드 클래시까지. 아 여기서 오이로 지금 포룸님 게임하는 거 보면 오이까지 쓰고 있다는 말이죠. 완벽하게 상대가 지금 완전히 내 손에 있다. 그냥 바꿔치기를 빼고 완벽하게 지금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첫 번째 경기 포룸님과 도타님의 경기 첫 번째 경기는 1대0으로 자 도타님이 가지고 아 포룸님이 가지고 오시고요. 아 도타님께서는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차라리 뭐 사스케나 뭐 이타치라든지 혹은 이제 조금 강한 카드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인간적으로 조금 데뷔전 하시는 분들 진짜 상처받을까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한 줄을 연습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좋은 해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막 무너져 그냥 뭐 이거는 뭐 왕눈이도 아니고 계속 넘어져 이거 진짜 자 두 번째 경기 도타님만 레디해서 올라주시고요. 근데 다 이렇게 진짜 한번 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뭐 아주르님도 그랬고 뭐 아빠키님은 뭐 그런 적이 없지만 아주르님도 예전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랬지만 또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리그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성장을 어떻게 해오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힘들어요 지금 도타님.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한 카드를 어떻게든 쇼보를 이 한 경기를 쇼보를 칠 수 있다면 이 한 경기를 쇼보를 칠 수 있다면 적어도 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경기 가야지. 지금 여기선 간을 보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카드를 센 걸 골라야 돼 지금. 자 현재 픽 완료했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보이는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녹화본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캐릭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캐릭터의 저 일부분을 갖고 이제 아는 거지. 이게 바로 그 덕력이 입문 차이야. 자 도타님은 히단에 카구즈를 넣었나요? 그렇고요. 자 그리고 자 포룸님께서는 사소리에 데이다를 넣었습니다. 일단 조합면을 봤을 때는 도타님이 나아요. 자 카구즈도 좋고 히단 특히 리치 길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요 도타님. 어떻게 해서든 이번 경기 쇼 붙여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쇼 붙여야 돼요. 바꿔치기 없는데 관리 잘 그렇죠. 자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는데 상대 바꿔치기 세 개 다 뺐고요. 그렇죠 이런 쇼부 필요해요. 어차피 있어도 무너집니다. 차라리 공격적으로 하는 게 카운트 좋고요. 보름 상대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격하기 예측하기 쉽죠. 자 가드 클래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중 가드 공중에서 뭐 가드 깬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5이나 뭐 이런 것들 이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자 포룸님 바꿔치기 차고요. 자 지금 뭐하나요 포룸님 뭐하나요 지금. 아 포룸님 지금 인형 수사 많이 안 해보셨네. 인형이 지금 뒤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저거는 진짜 기본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리그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도전하고 있다 즉석에서 그런 모습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자 사철 그러나 사솔이 강한 카드입니다.
자, 도타님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차라리 각성을 해서 피를 빨아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애니에서랑 똑같거든요 시단은. 아 그러나 피 빨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합동호인데요 죽어요. 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게 가드를 깨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어서 체력이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타. 자 차라리 나라면 각성. 자 아 바꿔치기 없어서 힘들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밀립니다 평타도. 야 지금 카운터 쓰는 타이밍이었는데 잡기. 아 미쳤어요. 이제는 진짜로 간다라는 거지. 닭발건 아주 오랜만에 또 요새 리그 닭발건 많이 나오는데. 자 갑니다 닭발건. 바꿔치기 없고요. 어? 각성이 벌써 끝났나요? 자 아 하단 판정을 맞기 때문에 데이나라의 인술이 아프죠. 아 드래곤 자폭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각성이 끝나게 되는구나. 아 데이다라 그런 게 있었어. 데이다라도 리뷰 한번 해야겠네. 굉장히 좋네. 그래서 어쩐지 각성이 너무 빨리 끝나서. 그 제가 오늘 채팅창 계속 보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아 도타님 털리면 안 됩니다. 자 아 거의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근데 포룽님은 날라다니고 있어요. 데이다라 써주고 사소리 써주고 막아주고 다시 한번 또 개인과의 한번 해주고. 좋습니다. 데이다라 쓰겠죠. 도탄이 데이다라 잘 봤어요. 죽어요. 야 이거 또 날리겠습니다 지금. 어 그러나 도타 자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회되면 각성 가야 돼. 지금은 각성 가서 사신사마만 빨면은 그래도 지금 희망이 있다란 말이죠. 매우 힘들겠지만. 자 자 바꿔치기 싸우면서 절대 밀리면 안됩니다. 아 망했어요. 어 가드 잘했네요. 자 오이. 아 오이인데 카운터를 치면 오이가 이기죠. 아 좋습니다. 이거 정말 오늘 아주 빵빵 터지는 경기. 뭐 각성가서도 오이로도 뭐 보여주면서 아 보룽님이 2대0으로 도타님을 쓰러뜨리고 가장 먼저 4강전에 안착하게 됩니다 보루. 뭐 도타님께서는 그래도 뭐 최선의 플레이를 했다. 오늘 뭐 데뷔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이만큼 또 진짜 막 지면 화나거든요. 뭐 그런 컨트롤하기도 힘들 텐데 잘하긴 더욱더 힘들고요. 일단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언제나 또 패배하시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한 명 빼고 다 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지시는 분들도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리그. 도탄이 그래도 좋은 경기 잘 봤고요. 자 포롱님께서 이렇게 해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자 다음 경기는 모카님과 유레카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강전 매치는 모카님과 유레카님의 경기인데요. 현재 뭐 모카님 뭐 승률 인증하고 있습니다. 랭크 매치 승률 100%입니다 3전 3승 그래요. 예 열심히 인생 사시고. 자 그리고 이에 비해 유레카님 290전 237승 81%? 만약에 유레카님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포룽님하고 유레카님 승률이 똑같네요. 두 분 다 81%의 랭크 매치가. 아 모카님 꼭 져야겠네요. 자 바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카님과 유레카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은근 이브리그가 인생 게임이 나오네 오늘.
자, 유레카님 픽 완료했고요. 자, 모카님 지금 아직 픽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안 보이지 여러분들 캐릭터? 오비토 이타치는 무슨 사륜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이게 잘 안 보여. 덕후가 아니냐? 안 보여. 자, 아니 왜 이렇게 또 캐릭터 짜봤어 지금? 인생 게임을 하려고 그래 두 분이. 자, 모카님께서는 사루토비, 유레카님 오비토를 골라줬습니다. 아, 나뭇잎 마을 오졌구요. 지금 자 하지만 그러나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됩니다. 뭐 리더 체인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모카님은 지금 뭐 미직하게, 그죠? 미직하게를 좀 서포터를 넣어줬고요. 자, 유레카님은 미나토를 서포터로 넣어줬습니다. 자, 정신없이 물총 쏘면서 견제해주고 있는데, 모카. 저, 지금 모카님이 고른 카드도 사실 사루토비 빼고는 그렇게까지 많이 고르는 픽은 아니, 유레카! 오우. 뭐죠 방금? 저거는 그쵸? 저 미직하게 인술이군요. 자, 공중전 오르시마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나선 연안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잡기 한번 써봤는데 유레카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중 지금 모카님 뭐 하시죠? 모카님 뭐 하시나요? 예, 뭔가 미직하게 조금 약간 어벙하네요 캐릭터가. 어리버리까네. 미직하게 사실 많이 고르는 카드가 아니죠. 저렇게 좀 많이 고르는 카드가 아니라는 게 왜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자, 모카님 바꿔치기 없습니다. 유레카님 들어갈 거예요. 아, 가드 클래시 한번 써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모카님. 자, 공중 유레카 좋습니다. 자, 화둔 피해서 모카님 밀어붙이려면 사루토비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그쵸, 미직하긴 힘들고. 자, 원거리에서는 계속 미직하게 쏘는데. 야, 유레카님 뭐 딜이 달긴다는 저게 뭐 사실 저 정도면 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목숨이 두 줄이나 있는데 말이죠. 카운터 좋고요 유레카. 자, 지금 뭔가 나선 연안 들어가려고 했던 동작인 것 같은데 끄는 것 같죠 중간. 아, 미즈카게가 약간 안타깝네요 캐릭터가. 모카님 너무 안 좋은 카드를 고른 게 아닌가. 너무 안 좋은 카드를, 심하게 안 좋은 카드를 좀 고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압박킹 정도 안 되면 안 쓰거든요. 압박킹 데빌맨 아주르급 아니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카드였는데, 굳이 어디서 욕을 먹고 싶어서 이런 카드를 고르셨는지 모르겠고, 지금, 유레카님 심지어 체력이 한 줄도 안 달았다는 거, 지금. 딜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저 카드가. 자, 되게 한 줄 달았는데. 아, 인수 좋아요. 모카. 자, 사루토비. 사루토비 각성하면 정말 좋은데. 모카님 차라리 사루토비 각성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각성 가려고 맞는 거겠죠 지금 일부러. 믿습니다 모카님. 자, 자, 카운터 빗나갔고요 모카. 아, 카운터 빗나갔고요 모카. 카운터 빗나갔고요 모카. 왜 이러나요 오늘. 아주 그냥, 예, 나 욕 나올 것 같네. 장난 아니에요. 플렉스 타입 완전 못해요 지금 모카님. 다양한 거 다 쓰는데 다 빗나가요 지금. 자, 자, 각성 가면 지금 사루토비로 가야 돼. 사루토비. 자, 사루토비. 아, 사루토비를 갔어. 이거 그냥 마무리하겠다. 마무리 당합니다. 어디서 이런 미직하게 부심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아, 정말
아 정말 정말 옳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미직하게 부심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유레카니가 모카님의 경기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유레카니 경기 가지고 옵니다. 뭐 진짜 잘하는 척은 하고 있어. 잘하는 척. 근데 이제 리그에서는 잘하는 척으로는 못 이기죠. 아 뭐 다양하게 많이 써주고 있는데 아주 해피합니다. 진짜 긍정 마인드 오지입니다 이분. 거의 무한노종급이고. 유레카니가 모카님의 경기. 그렇죠, 모카님 올라주시고요. 캐스터랑 해설은 없네. 해설이랑 캐스터는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자 두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죠. 아 이제 모카님의 카드가 안보여서 이제 좀 불안하다. 이제 유레카님 카드밖에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레카님 선물 한번 받았다고 선물 줄 것 같은데 지금 카드 보니까요. 버렸고요. 아 빅엿. 단 달달한 선물 주는데 빅엿으로 주시네. 그래요. 진짜 무서운 게 티모이 모션까지 바꿔버리네. 이거는 그냥 죽일 생각이 아니란 얘기죠. 자 유레카님은 영원한 만화경 사륜한 사스케의 서포터로는 이타치. 자 모카님은 쿠시나의 이데오카게. 아 오늘 수든 무심 오지입니다 모카 지금. 그래요. 근데 이데오카기는 훨씬 낫습니다. 이데오카기는 수든 중에서 가장 거의 뛰어난 나루토 게임에서는 가장 뛰어난 닌자이기 때문에 믿을만 해요. 검증이 됐어요. 자 거기다 쿠시나. 쿠시나 잘해요. 자 모카 쿠시나 괜찮아요. 자 이타치 화두만 피하면. 모카. 좋습니다 모카. 야 이건 딱 준비해왔네요. 지금 딱 보니까 느껴지네. 게임 스타일이 지금 느껴져요. 준비를 해왔다는 게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자 이독하게 수분 깔아주고요. 자 목과 바꿔주기 없습니다. 자 가만히 대시 들어가지 않았고. 자 잡기 한번 준비해봤는데 리더 체인지 잡기죠 저게. 근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좋습니다. 띄워주고 막아주고 쿠시나 좋습니다. 자 그렇죠. 상대 리더 체인지 하는 거 잘 봤어요. 모카님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야 모카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밀어붙이는 플레이. 그쵸, 운영 능력은 충분히 되시는 분인데. 자 좋습니다 모카. 자 하지만 유레카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들어갈 거예요. 카운터 좋고요. 상대가 들어오는 걸 아니까 일부러 카운터를 치죠. 시간을 끌기 위함. 시간을 끌기 위한 바꿔치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에 모카. 자 일부러 지금 바닥에다 지뢰를 깔고 유레카니 함부로 못 와요. 지금 쿠시나 굉장히 귀찮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아 근데 많이 따라오긴 했네요 지금 유레카. 자 수든 피해주고요. 자 염둔을 가르는 수든. 아 오늘 수든 대단합니다 모카. 야 오늘 수든 부심 장난 아닌데요. 아 오늘 나루토 리그 수든 인자 한 명 탄생하나요. 자 수든. 아 쿠시나 잡기 들어가자. 유레카 여기있어 모카. 아 지금 뭔가 모카님이 유레카님은 압도하진 못하고 있지만 쿠시나와 이 이데오카게는 정말 조합 좋네요. 잘 써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지금. 인수에 너무 보였고요. 자 이데오카게로 바꿨는데요. 아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1대1 동점 됐고요. 자 최종전으로 갑니다. 자 수리염 써주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둘 다 이제 체력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잊어주고 있는데 모카 뒤에 서포터 있습니다. 아 서포터 잘 봤어요. 자 쿠시나 있고요. 자 쿠시나 갑니다. 모카 카운터. 야 상대 뒤에서 들어오는 걸 카운터로 쳤습니다. 모카 지금 자 그쵸 이타지가 어벙되니까 바로바로 대시 이후에 아 다시 한번 카운터까지. 자 서포터도 씹어주고요. 어 모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자 차크라 채워주고 뒤에 쿠시나 장전하고 들어올 때면 들어와 봐라. 자 쿠시나 자 유레칸이 밀어붙이면 깨집니다. 결국 밀어붙이면 깨져.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바꿔치기 찾죠 이제는. 자 유레칸님도 지금 바꿔치기 손실 안 입고 시간 끌려고 일부러 뒤로 넘어가서 밀어주는 플레이 좋아요. 자 저런 플레이 하나가 세밀한 플레이 하나하나가 어 진짜 바꿔치기 관리를 정말 차이낼 수 있는 그런 어 2등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레칸이 잘해주고 있고. 자 주걱 던지고 있는데요. 자 가드 클래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카. 자 공중 좋고요 유레카. 까마귀 대시 잡기 좋습니다 유레카. 아 이번 경기는 모카님 가정하나 했는데 지금 유레카님이 한번 또 여기서 반전 만들어 주려 하고 있어요. 자 각성 이데우카게 각성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수등 깔아야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 쓰면 가드 깰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모카님 바꿔치기 없어도 각성기술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성기술 써야 돼요 모카님. 각성기술 왜 안 쓰나요. 각성기술 안 쓰면 안 돼요 모카님. 각성기술 그렇죠. 각성기술이 좋거든요 이데오카게는. 저거 자체가 그 수둔 진짜 그 어 거의 미사일 자체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저걸 진작에 좀 많이 써줬어야 됐어요 지금. 아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 자 이렇게 해서 모카님이 1대1로 경기 따라가면서 세 번째 경기까지 아 가져가네요. 이드북하기는 저 수둔의 저기 저 각성 기술 자체가 두 번씩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각성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 또 치열한 순간에는 또 후반전에 써주게 되면 상대도 집중을 못해서 맞는 경우 많고요. 자 나루토 멀티리 시즌3 제3회 2부리그 모카님의 유레카님의 경기 아 진검승부에 지금 경기 나오고 있는데 어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자 모카님 어찌됐든 3판이지만 랭크게임 3전 3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재미난 말이지 랭크매치라든지 리그의 경력은 상당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 이제는 조금 한번 4강 가고 싶을 거고요. 자 유레카님은 어 한번 휘청이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까지 휘청이면 이제 바로 패배입니다. 자 역전당한단 말이죠. 세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레디해주심 세 번째 경기 가지요. 자 자 현재 유레카님 픽하고 있고요. 자 유레카님 픽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아 이 카드는 미수 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 모카님은 카카시의 자부자 색깔 있는 조합을 해주셨고요. 자 유레카님은 2미의 3미 아, 정말 좋네요. 평타로는 너무 좋아요. 2미는 평타가 빠르고 착착 감기고 3미 같은 경우는 평타가 또 리치가 길죠. 지팡이를 쓰기 때문에 어 지팡이가 또 무겁지가 않아서 평타가 빠르고요. 거기다 각성하게 되면 또 3미에 또 엄청난 또 괴력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유레카. 자 아 가드 클래시 좋아요. 어, 야 모카 이건 무슨 부심이죠. 가드 클래시 해놓고 두 번 가드 클래시 깨놓고 데미지를 주지 않는 이 어이없는 이 상황은 무슨 시츄에이션. 어 그만큼 자신감이 있나요. 이런 짓은 압박킹도 진짜 안 부리는 여유인데 가끔 한 번씩 하시죠 술 마시면. 어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지금 모카님 지금 체력적으로 지고 있는데 이런 자신감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게 상당히 놀랍네요 지금.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자신감인데 유레카님 입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질겜 유저다. 그러니까 접대 유저지 않을까. 질겜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해주는. 자 인수 좋아요. 자자자 각성. 수든 유레카 수든 안 맞았고요.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모카. 자 카무이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카카시의 카무이가 얼마나 사기냐면 상대가 인수 쓰면 빨아버리기 때문에. 자 카운터 좋고요 모카. 자 수리검 써주고. 그렇죠 수든 써주고. 아 오늘 쓰리 수든인가 설마. 그러네 카카시의 인수를 지금 수든으로 바꾼 거 아니야? 아 수든을 자부자가 쓰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러네 지금 오늘 세 개 모두 다 수든 닌자를 들고 왔네요 지금 모카님이. 아 카카시 일부러 바꿨네요 지금. 인수를 수든으로 바꿨어요. 일부러 설정을 들어가서 개조를 했네 지금. 정상으로 안 해놨네요. 원래는 뇌절인. 자 좋구요. 아 둘 다 수든이어서. 자 각성감 아마 아 그냥 임의로 끝장낼 생각인거예요 아마. 3미 가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요. 자 모카니 쉽지 않습니다. 카운터를 치면 모를까. 자자자 아 무너집니다 모카. 아 여름 특집 아직 오늘 날씨 추운데 그쵸? 여름을 한순간에 보니까. 자 정말 질겜 하시는 분인데요. 아 그러나 이 질겜도 이제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력이에요. 이 두 줄 끝나면 끝입니다. 자 모카님 한번 진짜 4강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가능합니다 모카 가능합니다. 자 체력 많이 차이 안나요. 체력 많이 차이 안나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카. 어차피 바꿔치기 다시 차고요. 자 뒤에서 아네 리더 체인지 카카시. 자 둘 다 바꿔치기 두 개 있고요. 자 수든 막아주고 잘 막고 있습니다 유레카. 유레카님은 디펜 잘해야 돼요 지금. 뭐 유리하기 때문에 맞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실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바꿔치기도 더 먼저 차고 있어요. 카무이도 피해줬고요. 좋은데요 유레카 잘 가고 있어요. 뒤에 서포터 막아주고요. 아 유레카는 정말 집중력 좋네요 지금. 아 인술까지 리더 체인지 해주고요. 3미로 각성. 자 각성 가게 되면 차라리 카카시를 가는 게 낫습니다. 오, 야 수든 닌자 자부자 수든 다 쓰고요. 자 이렇게 흑화하나요 모카. 자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예측당해요. 자자자자 이걸로는 예측당합니다 모카. 쉽지 않습니다. 유레카 뚫어냈어요. 오, 아 피해주는 모카. 아 그래도 너무 어렵네요 지금은. 쉽지 않죠. 와 모든 수둔을 다 보여주며 모카님 굉장히 재밌는 경기 또 그리고 분전하는 그런 경기 보여줬지만 하지만 답은 유레카였습니다. 아 수둔 초반에 자부제 수둔 딱 2연속 수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만 좋았습니다. 아 JTJT님께서 파이널 라운드 별풍선을. 아 모카님과 유레카님의 경기 아 그래도 정말 잘 봤다. 모카님과 유레카님의 경기 파이널 그쵸 별풍선 고맙습니다. 파이널 별풍선 고맙고요. 자, 감사드리고. 아 그래도 진짜 모카님께도 역시나 누구나요 도타님에 이어서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카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하실 것 같은데 그냥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질겜 유정. 유레카님도 모카님 이겼지만 뭐 내가 잘해서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상대가 그냥 술 마시고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레카님이 2대1로 모카님 꺾고 4강전에 진출하면서 포릉님과 유레카님의 81% 대 81% 랭크 매치의 경기 아 결국 성사가 됐네요. 다음 경기 8강전 매치는 DJ님과 그리고 또다시 나루토 리그에 돌아온 데뷔전이죠 신참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도록 하죠.